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구 중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산동 보성왕실타운 아파트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1058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일은 1993년 3월로 이제 막 만 3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죠. 서울이었으면 강남이었으면 벌써 재건축하자고 난리났겠죠. 입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구 지하철역 2호선 3호선이 더블역세권인 청라언덕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여유있게 갈 수 있고요. 남산초등학교도 근처에 있어서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큰 길을 건너가야 되죠. 아파트 평형대도 27평형부터 78평형까지 중형부터 대형평수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인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가격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렴했고 너무나도 급박하게 비쌌으며 다시 천천히 저렴해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18층의 가격은 2억 7천만원, 역세권 아파트이고 북평임에도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 급상승 시기인 2021년 최대 4억 7천만원이 넘어섰죠. 2014년 이전까지는 1억대를 유지했던 전용 84제곱미터의 가격이 2014년 이후 2억대를 돌파하고 2018년에 들어서면서 3억대를 넘어서더니 2020년 하반기에는 기어코 4억대를 찍었죠. 이후 4억대에 거래가 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대구 부동산 시장은 그 중에서도 더욱 안 좋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2023년 남산동 보성왕실타운의 첫 거래가가 바로 2억 원대로 주저앉았죠. 실제 2023년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거래가 4건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인 2건이 가격 하락 거래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1층을 2억 8,300만원에 구매한 집주인은 아파트를 계속 손에 쥐고 있다가 제때 팔지 못하고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하자 2023년 3월 17일 결국 버티지 못하고 2억 6천만원에 정리를 하죠. 순손실 2,300만원이었습니다. 거의 5년을 보유했는데 아파트로 수익을 낸 것이 아닌 아파트로 손해를 입은 거죠. 또 다른 집주인은 2020년 12월 7일 4억 5천만원이라는 거의 최고점에서 아파트를 구매했죠. 이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이니까요. 결국 아파트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2022년을 보내고 나니 제 가격을 받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파트를 팔기 시작하죠. 2023년 1월 6일 15층을 2억 9,800만원에 정리하면서 본인이 구매했던 가격 대비 1억 5,200만원 순손실을 입었습니다. 2억 3억을 넘나들던 아파트를 4억 5천만원이나 주고 구매를 했으니 본인이 구매한 시점이 최고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정리를 합니다. 이 정리가 올바른 방향이었을까요?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3건의 거래가 더 있었는데 모두 2억 8천만원, 2억 6천만원, 2억 7천만원으로 2억 9,800만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말이죠. 전용 59제곱미터 27평형도 지금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억 후반에서 3억대에 구매했던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2억 초반에 지금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2020년 9월 2억 8,500만원에 전용 59제곱미터 27평형을 구매했지만 3억 중후반까지 올랐을 때 제때 팔지 못하고 결국 2023년 3월 8일 2억 3천만원에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5,500만원 순손실을 입은 집주인. 2020년 11월 28일 아파트 급상승 시기에 3억 1천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역시 제때 정리하지 못해서 2023년 2월 11일 2억 1천만원에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1억 원을 그대로 순손실된 집주인. 이제 이런 집주인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더 높으니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집주인들이 지금 버티고 버티는 상황이죠. 문제는 버티는 벼랑까지 왔다는 거죠. 2023년 가을, 겨울이 되면
2021년 전세 세입자들이 만기가 되는 시점이죠. 물론 그 전에도 있겠지만 결국 영끌한 집주인들 중에서 이걸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아파트를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7평형, 34평형 지금 모두 동일한 상황이죠. 더블역세권의 주변 인프라가 좋다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경기 분위기에서 아파트 가격이 돌아서기에는 진짜 용인의 삼성 300조 수준의 대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 동네는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 예정이죠.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도 계속 대기 중이고 오픈 중이라 기존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버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려나 라는 생각만 들지 계속해서 하락 중이죠. 앞으로도 일단 2023년 한정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요? 남산동 고성황 실타운이 재건축이 된다면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 같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